안녕하세요, 비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민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빅맨이 올려드렸던 윈도우 10 또는 윈도우 11 설치 USB 디스크 제작 방법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만약 윈도우를 설치할 컴퓨터가 윈도우 라이선스가 없는 조립식 컴퓨터이거나 브랜드 컴퓨터 중 프리도스나 리눅스가 사전 설치되어 출고되는 컴퓨터를 구입하신 경우라면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 즉 윈도우 라이선스가 바이오스에 사전 입력되어 출고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발생되는 현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윈도우 10 홈 라이센스가 포함된 컴퓨터에 윈도우 10 프로 버전을 설치하기 위해 빅맨의 가이드를 참조로 윈도우 10 설치 USB 디스크를 제작하여 부팅을 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제품 키 입력 과정과 윈도우 에디션 선택 과정이 생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화면과 같이 원하는 에디션을 선택하는 것이죠. 참고로 빅맨이 올려드렸던 윈도우 10과 윈도우 11 통합 설치 USB 디스크로 설치를 진행하게 되면 제품 키 입력은 생략이 되지만, 윈도우 10 에디션과 윈도우 11 에디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윈도우 에디션 선택 과정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에서 바이오스에 입력된 라이센스를 확인하게 되면 제품키 입력 과정을 생략하고 제품키에 맞는 에디션을 알아서 선택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에디션 선택 과정에 대한 권한을 사용자에게 넘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과정은 FAT32로 포맷된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라면 macOS의 텍스트 편집기를 이용하여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파일을 하나 생성한 다음 텍스트 파일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더보기에 ei.cfg 파일 형식 부분을 복사해서 텍스트 파일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세 가지 설정 사항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디션 아이디 값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곳은 윈도우 에디션에 따라 부여되는 아이디를 입력하게 되면 해당 에디션으로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을 비워두게 되면 install.win 파일 또는 install.esd 파일에 포함된 모든 에디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채널은 보유하고 계신 라이센스에 따라 OEM 또는 리테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설정값은 어떤 것을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세 번째, 볼륨 라이센스의 경우 0 또는 1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값 역시 어떤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입력값을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값은 윈도우 설치 후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내장된 OEM 키 또는 입력되는 라이센스에 따라 전품 인증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설정값에 어떤 것을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일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고, 파일 형식은 모든 파일을 선택하고, 인코딩은 UTF-8을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은 반드시 ei.cfg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저장된 파일을 복사한 다음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에 소스 폴더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럼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에디션 선택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스의 라이센스로 인해 윈도우 설치 버전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